많이 잡아갖고 시원하게 먹을까? 네, 아, 네, 네, 네. 좋죠. 오케이, 오케이. 국물이 좀 있어야 돼. 그래, 그러면 이거 저기 동태에 내장 빼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기 머리랑 이런 데 좀 잘라주세요. 네, 네. 아, 지느러미. 어,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자, 멸치 좀 덮으세요. 덮을까요? 자, 물 보세요. 네. 요거 한 세 개 보세요. 우리 이제 여기 물 끓으면 들어갈 거 주재료 무부터. 야, 역시 무가 들어가야 또 시원하죠, 또 겨울 그럼. 무가 또. 자, 옆에 부분 잘라내 주신 다음에 두툼하게 하네요, 단계. 대파를 넣어야 돼. 어, 시원하게. 고추도 어슷하게 좀 큼직큼직 이렇게 다 됐어, 뭐.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자, 물을 먼저 넣어요. 이거는 무는 한 10분 있어야 돼. 요것도 간장? 된장이에요. 네. 된장이요? 된장 한 숟갈 넣어요. 아, 된장 한 숟갈. 그리고 마늘. 이거 생강 아니에요? 생강, 생강. 눈이 안 보이네. 생강. 자, 생강도 한 숟갈 넣어주시고. 여기 생강은 왜 넣을까요? 어, 비린, 비린이요. 비린 맞죠? 오케이, 띵동댕. 에, 그런 거는. 자, 마늘 좀 많이 넣습니다. 아, 마늘 크게 한 숟갈, 매실 한 숟갈. 양조 간장 넣을 거야. 고춧가루. 하나, 둘, 셋. 이제 무가 얼추 익었나? 응, 무가 지금 익었어. 자, 자 이제 동태를 무가 조금 익어졌을 때 넣으세요. 와. 양념을 동태 위에 뿌려주세요. 요런 아, 요런 안에 안에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한 두 소금 끓인 다음에 콩나물 얹을 거예요. 얼른 하고 뚜껑 닫아주세요. 아, 맛있겠다. 어, 맛있는 냄새. 벌써 냄새 나지? 네. 이렇게 추울 때 이런 걸 먹어줘야죠. 오늘 아주 그냥 제대로 몸보신 할 것 같아요. 나 동태가 네. 어디에 존지는 모르겠어. 우리 최 셰프님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네. 동태가 혈압하고 성장 발육 그런 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 근데 애들이 비린내라서 안 먹는데 동태 같은 경우는 비린내 안 나잖아요. 굉장히 맑은 맛이 나가지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콩나물을 얹을 거예요. 아, 콩나물을 이제? 네. 이런 콩나물 없으면 넣지 마세요. 잔 콩나물 넣으면 조금 익으면 지저분해지고 그래. 자, 지금 운이 이거. 이제 아라고. 아, 나 저거 맛있더라고. 내가 먹을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저 육젓이 있어요. 새우젓도 있어요. 야, 육젓. 이제 얘 넣고 간합니다. 이걸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놓으세요. 자, 군데군데. 이거 너무 싱거우면 맛없어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짭조름해도 돼요. 짭조름하네. 아우, 좋다.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나 밥 두 개 먹어야지. 아우 전에. 불 끄고 미나리 얹으세요. 아, 불 끄고. 그다음에 뚜껑 덮어요. 네. 아, 아.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다. Oh my god. Oh my god. 미나리 테이프를 다시 돌려 가지고 아이고. 아, 나 미친. 몇 개 넣으신 다음에 신경이 여기로 다 그냥 다 몰리셨구만. 어떡하니? 양파 꼭 들어가는데. 어. 아이씨. 여기 잠깐 빼낼까요? 아유, 속상해. 아우. 원래 양파랑 대파 언제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콩나물 넣을 때? 미나리 넣기 전. 아, 미나리. 어, 제가 미나리, 제가 미나리 아직 안 넣었어요. 아, 어, 역시. 좋아. 와, 최고다. 와, 요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우 좋네. 살이 탱글탱글하다. 동태찌개 이렇게 집에서 해서 먹는 거. 그러면... 계란국이에요. 아, 어 계란국 너무 맛있어. 계란만 맛있죠? 있으면 돼요. 아. 이거는 그 아무나 그냥. 아. 그러고 딱 내놔도 이거 맛없단 소리 안 해. 아. 계란국. 지금 물을 퍼봐. 됐어. 지금 이 정도가? 이 정도. 1인분? 2인분이? 뭐 2인분도 되고, 뭐 셋이 먹어도 되고. 다시 하나 넣고 뚜껑 닫으세요. 계란 넣어, 세 개 풀어. 계란도 풀 줄 아나 한번 해봐. 어, 계란 풀어봐. 오우. 야. 한 세 개. 어, 어유. 지금 이 껍질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같이 끓이시나 보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 오. 이렇게? 응. 더, 그렇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계란 풀어서 요리할 때는 풀어서 5분, 10분 뒀다 하는 게 좋아요. 아. 최 셰프님 아시죠? 네, 이게 계란이 엉겨 있기 때문에. 네네. 상민아, 네. 이 계란을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봐. 한꺼번에 붓지 말고 이렇게. 옳지, 오. 옳지. 야, 이쁘네. 간은 새우젓으로 요만큼 요렇게 놓기가 그러니까 해볼까? 요거 요거 요건 할 줄 알지? 해봐. 요만 씻어는 거? 해봐. 칼질 해보자. 깜짝이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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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 그렇게 그렇게 얇게. 이야. 해봐. 뭐 이렇게 얇게. 최대 어 지금 됐어. 됐어. 됐어 그만 넣어 이제 넣어. 아 파 그만 내. 네. 어 이게 몽글몽글하게 되네. 이제 다 됐어. 끝이에요? 응, 간만 보면 돼. 이건 5분 레시피인데요, 5분? 아, 조금 싱겁다. 싱겁지? 네. 싱거우면은 조금 조금씩 넣으면 되니까.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한번에서. 계란이 왔어요, 싱싱한 계란이. 그러면 여기다 밥 말아서 깍두기나 뭐 열무김치하고 먹으면 그러게요, 되지 그러게요. 않아? 네, 아침에? 네, 네. 간은 무조건 이 새우젓이 있어야 이 맛이 나겠네요. 소금으로 했더니 이 맛이 안 나. 아, 그렇지, 그렇지. 새우젓을 필히 넣었으면 좋겠어. 아, 새우젓, 새우젓. 딱 그 찌개하고 밥 먹으면 그냥 아, 딱. 아. 감자 하나만 까주세요. 네. 지금 여기다 얘 먼저 살짝 볶어요? 뭐예요? 멸치. 아 다시. 멸치를 멸치. 또 어, 예, 닦아줘야 아까, 됩니다. 아까처럼 약간 덮어서 물어가지고. 아 이것도 덮어서 하시는 거예요? 어. 그냥 돼지고기 이렇게 그냥 큼직큼직 썰었어요. 아 돼지고기. 예, 찌개용. 같이, 어, 같이 아 이것도 넣어서. 기름 없이예요? 어. 아무런. 아, 불을 안 켜놓고 덮고 있어. 자, 요렇게 조금 같이 고기랑 볶은 다음에 아, 미치겠다. 요것만 레시피님 좀 이상하신데? 왜요? 아니, 이거 덮으신데 또 불을 안 켜고 하셨대요. 한참에 뭔가 이상하네. 아니, 그럴 때도 있지. 물을 이거 거의 다 넣으셨네.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 빨갛게 풀으세요. 야, 물을 벌써. 어, 두 개. 어, 두 개. 야, 더 넣자, 더 넣어. 딴 고추장이요? 어. 그러니까 아, 또 들어가요? 한 스푼 더 넣어. 우와. 자, 아주 얼큰하게. 그냥 한 입 먹으면 땀이 그냥 정수리에서 땀이 짜글해 나게. 아. 그러면 네. 아까 돼지고기 사이즈로 감자를 썰을게요. 네. 자, 돼지고기가 요 정도 사이즈였으니까 돼지고기 사이즈에 맞춰서. 네, 이렇게. 자, 두부 반모만 쓰겠습니다. 반모. 자, 양파 3분의 1개. 이게 네. 고추장찌개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좋아. 아, 오히려 근데... 한여름에. 한여름에 아, 좋아하고 그리고... 맛이 달라. 달콤해. 자, 이때 감자 넣고 양파 넣고 고추도 넣고 고추 그리고 두부 나중에 넣으면 돼. 어머, 안 되겠다. 밥 또 먹어야 되겠다. 너 간다 봐. 하나도 안 매워. 그리고 아까 다시를 멸치하고 넣었잖아. 그래서 고소하잖아. 근데 나는 오 진짜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이게 얼큰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달지. 설탕 안 넣었잖아. 네. 설탕을 안 넣었는데 고추장에 원래 그런 게 좀 들어가니까 그게 우러나와가지고 어마어마어마. 두부 넣어주세요. 네, 이제 두부 넣어주세요. 두부 다가 들어가요. 다 됐어. 네. 밥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그냥 먹어도 안 매운데. 아니 매운 거 잘 먹잖아 네. 이제. 히 이제 또래 애들은 집에서 이런 거 하나 끓여놓고 친구랑 여기서 소주 한 잔. 어, 네. 소주다. 그러니까. 막상 끓이는데 뭐 한 15분? 네. 그래. 네, 그 정도면 했던 것 같아. 재료만 있으면. 정말 이건 정말 난 어렸을 때 늘 비 오는 날 엄마가 해줬는데 우선 여기 그 멸치 이거를 볶은다 그래요. 자, 지금 멸치요? 멸치랑 새우랑 볶은 다음에 비린내 안 나게 볶은 다음에 물을 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 안 나요. 볶는 거 말 아시죠? 볶은다. 볶은다? 네. 볶는다. 볶는 거보다 조금 덜. 덜 볶는다? 볶는 거는 세게 볶지만 왜 우리 이대로 물을 넣어요, 여기다가? 물. 물을 한 병 다 넣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넣고 네. 오늘 이제 장칼 어느 정도? 장 수제비 할 정도면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만 넣어주세요. 확 넣으면은 질어지니까 어느 정도? 요만큼 넣고 요렇게 네, 요만큼 하다가 넣고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 방법 다들 아셨죠? 요만큼 넣고 요렇게 하시면 하다가, 돼요. 요렇게 감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으로 요만큼씩 요만큼씩이요? 요렇게 이게 항상 물을 많이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안 돼요. 아하.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의 요렇게. 농도를 맞춰야 됩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손으로 네. 넣고 바삭바삭 꾹꾹 눌러서 여기에 그 기름을 조금 넣어주시면 좀 달라붙는 걸 좀 방지해주는 쫄깃함이 있어요. 식용유. 네네네 맞아요. 이게 셰프님들이나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기름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예전에 우리 뭐 외할머니 할머니들 뭐 기름 같은 거 잘 안 넣고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런 거 없이도 잘하세요. 이제 하다. 기름 안 넣어도 반죽됩니다. 보여드립니다 오늘. 이 팔 좀 올려라. 아, 이런 게 요즘 심쿵이라는 거예요. 심쿵. 사람이 칭찬은 반죽도 잘하게. 얘가 옆에서 이렇게 알록방울 끼니까 반죽도 잘하고. 그냥 자꾸 잘한다. 이쁘다 하면은 가까워져. 아, 아니 그걸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제자들한테 맨날 혼만 내세요?
아이고, 이거 좀 치대! 아유, 팔, 나 오른팔 아픈 거 알잖아. 아유, 이제 여기 좀 치댈 테니까 아이고, 좀 치세요, 거기. 이거 이 반죽은 많이 치들수록 좋고 사실은 몇 시간 전에 이 보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숙성을 시키면 더 맛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감자 깎으세요. 자, 감자 간자 칼로 다 깎는 거 아시죠? 네. 네. 감자도 이렇게 수제비처럼 이렇게 수제비처럼 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말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올려가면서 그러면 먹을 때 이게 수제비인지 감자인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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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도 이렇게 호박도 이렇게 자 호박도 이렇게 써시는 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거의 연필 연필 깎듯이 맞아요 연필 깎듯이. 연필 깎듯이 이렇게 청양고추랑 홍고추도 총총총총 썰어주시고요 양파 3분의 1만 그럼 요거 이렇게 크게 한 수저 고추장도 크게 자, 하나 고추장도 여기다 크게 하나 여기다 고춧가루 두 큰술 감자 먼저 넣고 자 지금 호박을 같이 넣어주십니다 호박 양파 자 수제비 뜰 때는 보세요 자, 오, 자 이렇게 왼쪽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최대한 얄풋하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아유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난다 아유 그러게 옛날 게 좋아 아우 나는 어쩌면 간이 이렇게 딱 맞냐 아유 뭐 어떻게 더 이상 손 볼 거야 없네 한번 그러면 저도 야, 이게 수제비인데도 역시 반죽이 잘 돼가지고 봐봐 맑아요 아유, 딱이야 이렇게 해야 돼 녹진하다 간이 딱이야 속이, 딱이네 속이 개운하지 네. 아우 지금 저 대파 드렸죠? 파란 쪽으로만 얇게 해서 위에 좀 놓읍시다. 아,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파를. 이렇게 이제 같이 먹어봐. 감자도 보슬보슬 잘 익었어요. 야, 이게 장수제비가 맛있지? 이런 맛이라는 게 정말 와. 나는 이거 먹는 순간 지금 저쪽에서 그냥 우리 엄마나 할머니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감정이야. 예전에. 우리는 양푼집 퍼줬어.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온 가족 모여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뜯어갖고 이게 호박하고 감자 이렇게 같이 먹는 재미가 쏠쏠하네요